청주시의 박로학 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 우리 강서 이동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시는 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잘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번에 선뜻 출마를 결심하신 우리 김낭희 위원장이 오셨는데 선거법 때문에 인사 말씀은 못 드리고 인사만 그냥 드리고 가신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태희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이 청주시장을 대신해서 도시정책국장과 면담을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내려오면 과연 저희들이 추구하는 재발의 관원과 이주자주택에 대한 수평이동이 과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더 힘을 내라고 이 자리에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농사일에 전념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것은 한 해 농사, 한 해 먹거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아무 이익도 없이 돌아간다면 저희들을 얼마나 가소롭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라도 반듯하게 쟁취를 해서 우리 아크로폴리스 소용되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강서 이동이 있고 강서 이동이 있어야만이 청주시가 있는 겁니다. 또한 청주시가 있어야 도도 있고 도가 있어야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정책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강서 이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존권과 우리의 장기적인 삶의 보장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청주시는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해라! 주민 의견 무시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각성하라! 온갖 쓰레기는 강서 이동에 다 갖다가 놓더니 이제는 살기 좋은 강서 이동을 자기들 개발 이익과 청주시의 세정을 위해서 무차별하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무난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해서 장기간 가더니 신대 쪽으로는 위생처리장과 음식물 소각장 온갖 모든 시민이 반대하는 것은 강서이동에 다 몰아놓더니 이제는 살만한 강서이동을 자기들 개발 이익을 위해서 또한 청주시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강서이동 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행복권을 추구하는
청주 시민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SK하이닉스 부지에 발전소까지 안친다고 합니다. 강서이동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까? 자기들이 사전 공청회도 없이 개발이익과 세정수익을 위해서 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을 진행하더니 이제는 개발을 해놓고 미세먼지로 가장 열악한 청주시에 LNG 발전소라는 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테크노폴리스만 무산되면 LNG 발전소 자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온갖 걸 갖다가 테크노폴리스 주민대책위원회 송전탑, 발전소, 변전소 온갖 잡쓰레기는 강서이동에 다 갖다 놓고 그 개발을 위해서 세정수익과 개발이익을 쟁취하려는 청주시와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언제 무엇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개발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주민들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두면 그 나름대로 행복권과 생존권을 확보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지 보상 가격도 150만원 주고 230만원에 분양받으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에서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0여 가구가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돈이 있어야지 분양도 받고 집을 짓는데 땅값은 개똥만큼 주면서 내 돈 보태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으라는 것은 세상 천지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이 자리에 모여서 무언가 한 가지를 가져갈 수 없다면 아까 상해에 모두 얹혀서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묻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대동단결해야만이 청주시와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하고 원주민들과 수용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행복권과 생존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개발이익을 원주민에게 환원해라! 노래 좀 들읍시다.